네, 안녕하세요. 우티 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늘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삼각대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스 포토라고 나온 TMK555라는 제품이고요. 국산 브랜드라고 합니다. 금액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브랜드의 기능도 어느 정도 있는 삼각대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건 아니고요. 친구일 겁니다. 친구 1이 카메라 활동을 하면서 나는 좋은 삼각대도 좋지만 삼각대에 비싼 돈을 투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곳이 있죠. 대구 전자관의 스타 카메라, 이걸 한번 써봐라, 금액 괜찮고 성능이 괜찮다 해서 들고 온 거잖아. 좀 싸게 들고 왔잖아. 근데 퀄리티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한 20만원, 30만원대에서 나오는 기능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 사놓으면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뷰를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혹시나 사용하면서 단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삼각대에 대한 리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삼각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무게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정식 명칭은 에이스 포토에서 나온 TMK555 트래블 삼각대입니다. 1986년 창업해서 처음엔 삼각대를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지금은 각종 필터나 가방 등등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저는 이 삼각대밖에 안 써봤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제품 구매에 대한 평점도 나쁘지 않고, 결정적으로 제가 사용해오던 이 삼각대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약 1.3kg. 제일 작게 접었을 때는 약 35cm고요. 일반적으로 폈을 때는 센터 칼럼을 제외하고 바닥에서 약 95cm 정도 나오고요. 다 폈을 때는 바닥에서 140cm 정도입니다. 카메라가 올라가니까 약 1.5m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지도 않고 딱 적당한 라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지지 하중은 15kg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올릴 수는 있는 무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지지 하중은 약 5kg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카메라 저 카메라 사용해 봤을 때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각도 조절은 3단계로 가능한데 사이트는 각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각도기는 없어서 정확한 각도를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리는 원터치 방식의 락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돌리는 게 조금 더 편한데 그렇다고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개인 호불호 차이겠죠? 재밌는 것은 삼각대 다리 중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돌려서 빼게 되면은 모노포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볼 헤드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망원 렌즈나 무거운 카메라를 이용하고 오랜 시간 촬영을 해야 될 때 지지대로 이용을 하거나 마이크나 조명 같은 것을 따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대의 센터 칼럼을 빼게 되면 반대로도 넣어서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사용 빈도가 아주 낮죠. 이처럼 기능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센터 칼럼 하단부에 가방 거리가 있습니다. 바람이 좀 있거나 조금 더 지지를 하고 싶을 때는 가방이나 무거운 것을 달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에는 스펀지 한쪽 달려 있고요. 이것은 겨울에 없으면 절단 납니다. 볼 헤드 쪽으로 한번 볼게요. 도브테일 방식이라고 해서 플레이트가 맞는 게 있으면 꼭 이 브랜드가 아니라도 호환이 아주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잘 사용을 했고요. 플레이트도 바닥에 돌릴 수 있는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편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큰 단점이 됩니다. 동전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각도는 90도까지 가능하니까 가로 세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락 레버 제공하고요. 파노라마 레버가 있어서 카메라를 패닝으로 돌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각대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한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에이스 포토의 TMK
555 트랩을 삼각대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의 한 반년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샀을 때 바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쯤 하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서 장점은 금액대 대비했을 때 성능이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진 않고요. 접었을 때도 그렇게 길지 않고 부담스러운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만만하게 잘 사용했던 그런 삼각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알파 6600도 올렸었고 그리고 S1R도 올렸었고 G100, AX43, 1DX 마크 3, OD 마크 4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올려서 사용을 다 했습니다. 물론 좀 무거워지는 바디 있죠. 중급기나 플래그십 라인으로 가면은 S1R에 좋은 렌즈를 가게 되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섬세한 사진 촬영에는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어요. 고급기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볼 헤드 파워도 세요. 지금 딱 무거운 세팅이죠. 이 정도 올라간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렇게 견디긴 하거든요. 근데 올라간다고 사용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고 그냥 딱 알파 6600, 6500, GH5, GH5S, 77D, 850D 이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약간 아쉬운 점 뭐냐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최저가가 약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만듦새라는 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사용감이 있죠.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엮었어요. 진짜 힘 세게 줘서 물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 정도? 요 목은 괜찮더라고요. 목은 올려서 제가 세게 내려봤는데 얘는 괜찮고 이 기능이 있어야 비싼 삼각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도 조절 레버를 빼고 올리고 닫아가지고 하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삼각대들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리면 알아서 똑똑똑 하고 자동으로 채워지거든요. 전체적인 것들이 좀 수동이다. 아주 강한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는 삼각대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건 일반적인 카메라를 올려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만듦새나 전체적인 성능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아쉬운 점이지만 금액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단점이 아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찌! 이렇게 TMK555 트래블 삼각대에 대한 사용기, 장점, 단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삼각대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대구에 거래하는 매장 있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관의 스타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카톡을 했습니다. 싸게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싸게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영상을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은 상담을 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거기서 비교를 해보시고 인터넷 최저가나 뭐 택배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인터넷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 삼각대를 리뷰하면서 요거는 직접 구매해서 하는 리뷰고요. 스타 카메라는 계속 언급을 하는데 돈을 받거나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약간의 홍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급하게 촬영 가야 될 때 렌즈 이것 좀 빌려주세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나마 보답을 하는 거고요. 무조건 여기서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매를 진짜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찌!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관련된 장비들은 리뷰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다양한 장비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 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다음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